야, 여기 좋다. 나는 시골이 이렇게 좋은 건지 몰랐어. 서울에서만 살아갖고. 여기는 합천 휴양지입니다. 휴양님입니다. 휴양님입니다. 버섯바. 여기에 느티나무, 소나무. 자랄 게 너무나 많다. 와, 버섯도 여기 진짜. 많구나. 아우, 세상에, 이런 봐. 너무너무 싱그럽고. 이뻐. 숲 속에. 아, 숲이 좋아. 아, 세상에. 처음 왔을 때 이런 자연을 내, 널 모르고 살았지. 참. 불쌍한 거야. 이런 자연을 못 느끼고 산다는 거는. 그렇지. 그래도 공연 끝나고 힘들었다고 이렇게 자연이 보상을 해주네. 그러네. 이거 다 조사하면은 우리들에게 좋은 거가 다 들어있어. 소나무하고 또 저쪽에 편배 이런 거 딱 하고 그러면 그래서 뭐 피톤치드 나오고 뭐 이러잖아. 여기 그늘만 져서 시원한 거 아니다. 거기 나무에서 뿜어 나오는 무슨 니온 뭐 여러 가지가 그냥 시원한 거가 아니라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더 이렇게 느끼고 편안하고 좋은 거야. 봐 이런 거. 소나무들이 이제 지금 막 자라게 이렇게 다 심어놨는지 이래서 너무 좋다. 이게 다 자라봐. 아우 너무 좋다. 여기 숲속에 누워있는 거구나. 아, 비안올 때. 그러니까. 이름하여 염장벤치라고. 염장벤치를 지나서. 근데 거인을 위한 단치인가 봐. 굉장히 커야 돼, 저기까지. 여기 누워서 책도 보고 뭐. 뭐 돌아다 여기 한 일주일 정도 와서 즐기다 가면 좋겠다. 언제나 노래 가르쳐줘? 아무 때도 좋아. 너 좋을 때.